안녕하세요. 숲에서 가서 기획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소금나무를 알려드리려고 왔어요. 소금 원래 바다에서 나는 거고, 외국 TV에 보면은 소금산에서 소금을 캐는 경우도 있는데, 우리나라는 이 산에 소금나무가 있어요. 구경하러 왔습니다. 자, 여기 다 왔네요. 자, 소금나무 한번 볼까요? 소금나무가 바로 요겁니다. 예.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예,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복나무라 부릅니다. 붉은 노을 할 때 복자 써서 복나무. 근데 여기에서 소금이 달린다 해서 소금나무 또는 연부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. 어떤 데는 뭐 뿔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. 예, 먼저 그럼 소금을 먼저 구경을 해야겠죠. 소금 여기 위에 있으니까 제가 당겨서 아이고 인터뷰 좀 합시다. 요 열매인데 요거 하얀 거 보이죠? 열매에 하얀 거. 요게 그 소금입니다. 하얗게 붙어 있는 게. 맛을 보겠습니다. 그럼 잠깐만. 좋습니다. 이거 닦거든요. 보시죠. 아우 짜. 예. 아, 이게 짠데 그 우리 소금하고 조금 틀리게 짭니다. 좀 부드럽게 짜다 그러나. 그리고 신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. 이 옛날에는 이 산속에서 소금이 귀할 때 이걸 끓여서 이 물 가지고 두부 만들 때 간수로 사용을 했답니다. 그래서 소금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이 복나무 그러면은 보면은 이 복나무는 그 온나무과에 속해요. 온나무과에 속하는데 예, 독성이 없어서 뭐 만져도 괜찮고요. 온나무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데 한번 비교를 구분하는 법을 한번 비플 이렇게 보시면은 요 옆에 줄기 옆에 잎 옆에 난 거에서 견순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잎이기 때문에 견잎이라 그럽니다. 온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거든요. 요게 있으면은 복나무, 없으면은 온나무. 온나무 한번 볼까요? 여기 온나무인데요. 없죠? 깨끗하죠? 차이가 나죠? 요걸로 확실히 구분되고요. 또 이 복나무는 가을이 되면 아주 붉게 이렇게 물들어요. 그래서 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됐는데 조금 있으면 붉어집니다. 그래서 복나무. 아, 그리고 이 복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요 잎과 줄기 사이에 그 벌레집이 나중에 생깁니다. 이 나무에는 지금 벌레집이 없는데 진딧물이 그 즙을 빨아먹고 부풀어 올라서 생긴 주머니 속에 벌레들이 그 사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한약재로 쓰입니다. 한약명으로 오배자라고 부르고요.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자라갖고 입병이 나면 저희 어머니가 골 따서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 물로 입을 가글 한 그런 기억도 있어요. 그게 그 이 복나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. 자, 여러분, 오늘은 우리나라 산에도 소금이 난다는, 소금나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소금나무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